디지몬 소울 체이서. 아, 빨리 들어갔나?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아,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방송 키자마자 뒤소체를 먼저 키다니. 미쳤다, 미쳤어. 어쨌든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고요. 아, 노래가 좀 많이 세게 들어오는데. 좀 바꿔서 들어보죠. 어딨어? 어, 나 경험치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었네요. 어, 음악 설정이 바뀌었구나. 야, 이거 음악 수가 준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 이걸로 하자. 어, 이게 예쁘다. 어, 깔끔해진 거 같네요, 더. 그리고 아,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포인트는 쌓이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 캐르베룸을 올렸습니다. 아, 벌써 6명이 안에 들어갈 정도 올려놨고요. 다음 멤버로 무드문도 하나 뽑을까 해요. 80개인가 있을 겁니다. 아, 너무 그 실험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살 게 없어서 그냥 스틱몬이나 뭐 벌몬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샀습니다. 어, 싸더라고. 아, 싸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모이더라고. 이제 60층을 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예, 60층까지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냥 처음으로 14층, 18층 클리어시 디지몬 획득이라고? 그런 것도 줬어요? 나도 받았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찌됐건 오늘의 새로운 이벤트가 뭐냐, 텐션이 좀 낮은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처음 딱 킨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기존이랑 약간 다르죠. 자, 이겁니다. 주신의 축복이라는 새로운 게 생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식이고요. 여기 카페 들어가면은 소식 안내가 있습니다. 추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써있죠. 각종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으며 60레벨에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반에 개방이 된다는 거고, 후반에 개방이 된다는 건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 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벤트라기보다는 컨텐츠죠?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고요. 공격, 방어, 보조, 백신, 데이터, 바이러스 타입으로 크게 분류되며 각 타입별 주신의 특정 레벨 달성시 해제된다. 레벨 달성마다 해제가 되고요. 저는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79레벨이라는 건가? 80, 81. 여담이지만 만렙이 79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카페 들어가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번에 84레벨까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써있죠. 84레벨까지 확정이 됐다 그러고요. 더 강력하게 육성해보세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강력 상관없을 것 같고, 별 버그 뭐 개선사항 이런 거 상관없고요. 이렇게 나온 게 다네요. 자, 이제 이걸 봤으니까 인게임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어떤 건지 약간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디지몬에 대해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기 레벨에 맞게 가장 높은 걸로 들어갑니다. 가장 높은 걸로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돈 혹은 다이얼 통해서 이렇게 돼요. 먼저 두 번째 선택 화면이 없어요. 예, 아니오가 없고요. 바로 구매가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전부 구매를 하게 되면 더 세겠죠. 이렇게 같이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한 점이 내가 갖고 있는 디지몬의 능력치에 따라서 조용되는 퍼센트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워그레이먼 같은 경우에는 별 6개, 궁극체가 될 수 있는 16개의 주황색 1, 주황색이 전설 당긴 걸로 알아요. 전설 1, 그리고 준추가 있는데 3급과 품질에 따라서 추가 포인트가 있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어딨니? 어떻게 보더라? 교체해야 되나? 아, 이렇게 황금별제 들어가면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퍼센트로 또 적용돼서 추가가 되는, 17%나 되네 부분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4개라서 4%, 보라색 3개라서 6%, 이렇게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래에 떠있는 속성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공격 속성이죠, 지금. 자, 공격이 좀 많은 편인데, 아, 들어가기 전에 공격이 많은 이유를 또 설명해 줘야겠네. 아, 자, 공격이 왜 앞까지 기어 나왔냐. 아, 기어이 공격 특성이 지금 공격 포지션이 어디서 보는 게 가장 깔끔할라나? 전이까지 지금 튀어나왔거든요. 칼든 애들이 전이까지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아, 이 게임에서 우리 약을 또 팔아야죠. 공격 포지션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 또 약을 팔아야 되는데 이 게임은 일단은 상태 이상이 있고요. 방어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
이전에 로제몬을 썼었는데, 궁극체 로제몬을 썼었는데 녀석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해주는 녀석이죠. 그리고 탱커가 있는데 이 게임의 탱커가 지금 당장은 너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탱커가 탱킹 역할을 하려면은 상위 탱커 같은 애들은 얘들 일단은 한번 보기는 할까? 자, 스킬을 보시면 아, 너 조금 시끄럽다 노래가. 자, 어딨어? 귀여움 강화. 아, 스킬이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 취소. 얘 아니군요. 얘 상태 이상이군요.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 우리 어딨어? 이런 애들. 그래, 이런 너 말고 이런 애들. 이런 얘 말고 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스킬을 사용했을 때 생존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방어력이 무려 50%가 올라가고, 이 게임에서 방어력이 50%가 올라가면은 생존력이 뭐 20% 30% 느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두 배 세 배가 늘어요. 그래서 생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하위 탱커들은 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상위 탱커 중에서 뭐가 좋은지 일단 봐야겠죠. 분노 감소 이런 식으로 디버프를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벌몬처럼 기묘하게 탱커인 주제에 딜이 센 녀석도 있는데, 딜에 특화된 녀석도 있는데 이런 데 의미 없고요. 이렇게 일단 자기 생존력이 올라간 애들, 자기 탱킹을 하면서 시너지 받아서 탱킹을 더하고 힐까지 받아서 탱킹력을 한다, 이게 적용이 되면은 상대 공격을 엄청나게 받아내면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게임을 끌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애들이 탱킹을 하려면은 스킬을 써야 돼요. 기본 능력치가 물론 탱커 쪽이긴 한데 스킬을 써야지 튼튼해지거든요. 보시면은 저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궁극기를 써야 되는데 필살기 쓰기 위해서는 분노가 차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뭐 분노가 시작시 분노기 때문에 많이 차 있긴 한데, 얘 외에는 누가 있을라나? 이런 식으로 강화되면서 탱킹해주는 애가, 강화가 굳이 아니어도 자기가 회복되거나 자일 같은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양의 흡혈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피해를 입을 때마다 분노가 추가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맞아야지 추가 회복이 되는데, 요즘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딨어 우리 가루르몬. 가루르몬이 데미지가 반토막이 났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분노가 다 차면은 분노 이 투혼을 전부 올려주면은 시작하자마자 필살기 쓸 수가 있거든요. 분노가 1000일 때 필살기를 쓸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탱킹을 하기 전에 그냥 죽어요. 아, 물론 기본 능력에 탱킹이 되는 게 있긴 한데 그걸로는 탱킹이 부족합니다. 지금 딜러가 너무 세가지고 강한 녀석들은 거의 다 딜러고, 딜러들은 종류도 많고 시너지 받는 게 많아요. 딜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탱커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탱커가 또 역할을 해버리면은 조절이가 어렵죠. 어느 정도 탱킹을 해줘야지 역할이 많은지 밸런스가 맞던 안 맞던 차후에 밸런스 조정을 하면은 그때 안 맞으면 또 욕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분노에 들어오는 타이밍 같은 걸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막 먼저 탱킹을 한다, 그럼 또 너무 튼튼해지기 때문에 약간 튼튼해졌을 때 CC기의 활용도가 좀 낮아지죠. 당장 보자면은 우리 화상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CC기에 들어가죠. 화상 CC기 있는 녀석들의 활용도보다, 내가 안 올렸어? 활용도보다 우리 지속적으로 능력이 올라가는 계열, 블랙워그레이먼처럼 계속해서 치명타율이 올라가는 계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올려주죠. 얘는 되게 좋아요. 자기가 40% 올라가고 주변이 20%씩 올라간다는 게 3명이 올라가거든요. 후열 2명이고 그 중에 엄청난 폭을 올려주는데, 그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계속 올라가는 계열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항 감소시키고 디버프가 있고 자기가 증가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루르몬도 있어요. 능력 뺏어오는 것도 있고, 게임이 길어지면은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빠르게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탱커가 세지면은 게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능력치가 좀 재미없는 애들, 이렇게 계속 세지는 애들, 스택 쌓이는 애들이 너무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CC기가 다채롭게 있는 게 재미가 있고, 컨트롤 면역 같은 것도 또 반전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 신1에서 단점이 강한 녀석들이 너무 강해서 랭커들 멤버를 보면은 다 똑같은 것만 써요. 똑같은 것만 쓰는데 CC기가 이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그걸 카운터 칠 수 있게 되면서 좀 다채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왔던 우리 진화 개보를 통해서 진화 외형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
더 제가 원하는 조합을 짜서도 충분히 강한 파티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이번에는 이 이벤트 설명을 해야죠. 어찌됐건 그래서 딜러가 좋다. 딜러가 이득 보는 거는 굉장히 많다. 원래 딜을 많이 넣어야지 깨지는 게 많거든요. 딜을 많이 넣어야 보상을 많이 받고 길드 던전도 그렇죠. 얘는 뭐 얘 맞으면 죽긴 하는데 솔직히 딜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 죽는 것보다 딜이 더 중요하고 딜 많이 넣을수록 이득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탱커나 뭐 보조 이런 거 넣는 것보다 그냥 딜러 많이 넣는 걸 추천드려요. 당장의 모험 모드나 아레나도 상대가 스킬 썩이지 않아 죽이면 되고 딜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너지도 많이 받고 이제 로제모는 방어력, 전열 방어력 올려주는 애였는데 이제 후열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는 녀석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막 딜도 더 특화되게 됐죠. 그만 떠들고 빨리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 속성에 처음 건 적용이 되고요. 뒤로 갈수록 레벨이 더 높아야지 풀리겠죠. 이게 79가 되니까 저는 다 여기까지 풀려 있었기 때문에 기분은 안 가는데 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 방어, 보조,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공격 공격 속성으로 받는... 아 공격 속성이구나. 79레벨이요. 그럼 많이 세지겠네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속성이죠. 바이러스, 데이터, 백신 원래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여기 붙어있었었나요 원래? 안 붙어있지 않았나요? 이게 원래는 안 써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시즌1의 가위바위보 양산에서 이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붙여있지 않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바이러스 조합을 짜면은 추가 능력치 받는 게 다르거나 공격 조합을 짜면은 다르거나 상장 뭐 가루르몬도 있고 워그레이몬도 있고 백신 조합을 짜도 굉장히 셀 것 같긴 하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존의 캐논볼몬 같이 캐논볼몬 그리고 스틱몬이 쓴 사람 있다고 하는데 난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다 무조건 할 수가 있네.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되는군요. 해볼까? 이거 하면 되나? 이렇게 되네요? 안 갖고 있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야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하게 능력이 올라가죠.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다이아로 풀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2200이 올라간다는 게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데미지 몇이야?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올라간 거겠지? 올라간 거... 6만까지 올라갔네. 올라간 거 같죠? 이게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고 스펙업이 될 만한 기회가 잡힌 거죠. 저번 이벤트도 추가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격력이랑 방어력을 이렇게 거의 다이아로 하면은 금방 강하게 올려주는 거고 여기서도 엄청나게 올려주잖아요. 갑자기 막 스펙업이 막 되고 있어요, 게임이. 반면에 당장은 스펙업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이벤트 스테이지도 지금 거의 다 깼거든요. 이거 거의 마지막 거 남았는데 이것도 거의 다 깼고 신의 탑도 이제 60층까지는 문제없이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60층이 마지막이에요. 문제없이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더 세져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내가 못 깨는 단계에 뭐 엘리트 던전 같은 거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뭐 레벨이 중요하니까 레벨이 돌아야지 이게 메인이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 짜여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복잡하게 써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게 써있으니까 약간 이거 난 이거 보고 뭔 소린가 싶었거든요. 한번 딱 읽고 이렇게 아테네, 아테나, 포세이돈, 아폴로 이렇게 있는데 랭킹이 있네요. 주제 총 가격 내가 3200이 올라간 거야 그럼 토탈로 해서? 아니네? 7억 5천까지 올라가? 많이 올라가네.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아서 예를 들면 방어를 해서 뭐 다 막아내겠다 다 막아내고 뭐 그리고 보조 계열로 해서 회복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방어 속성에 투자하고 보조 계열도 보조 계열만 쓰겠다 디버프를 막 넣어서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 다 막 마비 걸리게 하고 경직 걸리게 하고 기절 걸리게 하고 막 분노 떨어뜨리고 분노 깎고 막 그런 거 다 하겠다. 그리고 보조 계열로 특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컨셉을 잡아서 작은 뭐 백신종이 좋아서 뭐 백신 계열만 하겠다 데이터 하겠다 뭐 바이러스 하겠다 악당들에서 무슨 여기서 디지몬 4차당을 모아서 그걸 파티를 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괜찮게 나왔어요. 되게 잘 뽑아낸다 이런 거 신기하다.
되게 많이 올려주네. 지금 캐르베르몬을 올리느라고 자원을 많이 썼는데 그냥 막 올려주네. 이렇게 팍팍 올려주네. 이거 많이 올려주는데, 너무 많이 올려주는데? 17,000이야? 체력 17,000 올려주면 엄청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설 1티어에서 마지막 전투 영혼이 4만까지 올려줘. 20을 찍으면은 이게 17,000이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완전히 다 찍은 것도 아닌데. 야,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야? 엄청 올려주네요. 2200, 이거 한 10분의 1만 올려줘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10분의 1만 올려줘도? 10분의 1만 올려줘도 많이 세지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고? 신기하네.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이상한데 좀? 좋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셋이죠? 바이러스 그럼 나 하나 사자. 지오그레이몬, 아르마몬, 플로라몬, 주드몬. 이렇게 돼있네. 지오그레이몬은 내가 안 만들 것 같으니까 지오그레이몬을 사자. 사주면은 이제 바이러스 또 세지는 거 아니야? 100씩 해서 1000. 이번 거 많이 좋은데요? 이렇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전투력도 올라갔어요. 다른 거 다 이거 투자할수록 올라갈 것 같고, 이 게임이 이제 다이아를 쓸 일이 없었거든요.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소환해서 유료 가챠를 돌려버리면은 좋은 게 막 나왔는데, 이제는 뭐 좋은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블랙 어그레이몬인데, 블랙 어그레이몬 좋긴 한데, 내가 듣기로는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얘인데, 얘가 무기각성이 되면 얘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너무 지금 이게 다이아 가챠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이아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쓰이는데, 이거는 뭐 좋은 거 많이 주죠. 150개나 있네. 성검도 있어? 엔젤몬이 성검 쓰는군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벤트 이런 게 추가된 걸 알 수 있었고요. 버그 가장 고쳐졌다고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딱 보기에는 나는 이게 오늘 아침에 킬 때까지만 해도, 킥이 잠깐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제일 센 거 하나만 하면 그건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능력치 너무 많이 올려줘서. 전부 적용이 되네요. 패치되진 않겠죠? 전부 적용이 되고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몇 마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개도 있고, 당장은 물음표로 떠있는 게 약간 좀 안 좋겠네. 왜냐면은 그만큼 한 마리만큼 적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총 가치를 따지고, 되게 잘 뽑았어. 나 놀랐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많이 된 거죠. 이건 스펙업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몬스터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진급, 승급, 스킬, 영혼, 레벨업, 강화, 각성, 이렇게 지금 여기만 봐도 7개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도 여기 다 있죠. 여기 육성에 들어가는 거 다 되잖아요. 업적 속도 올라가는 건데 속도도 뭐 되고요. 특성, 멘탈, 뭐 신의 무기, 축복, 당장 5개면 12개나 되는데, 이거는 되게 복잡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60레벨까지 올라가야 이렇게 레벨별로 풀리는 거를 걸어놔서 이렇게 뭐 하나씩 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많이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은 확실하게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 뭐가 나올지? 난 이거 3개까지만 있어도 난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그것도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79레벨이 만렙이었다는 거에 놀랐는데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서 경험치가 뭐 20... 뭐 16 남은 거야? 됐고. 오늘 굉장히 서론이 길었어. 제가 결코 시간 때우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있어서 분량 챙기려고 이렇게 20분 동안 잡고 있던 거 아니에요. 할 말 다 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